안녕하십니까, 그릇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오늘 연주곡은 보랏빛 엽서. 작사는 김연희 선생님, 작곡은 서른도 선생님, 노래도 서른도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97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로트에서 임영웅 가수가 불러서 대히트를 치고 명곡으로 아주 떠올랐죠. 미스터 트로트에서 한 유튜브 300만 조회 수 돌파를 했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감성을 울림을 주었죠. 그리고 아주 따뜻한 감성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슬로락이고요. 한 박자에 세 개씩 쪼개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의 조는 시고요. 템포는 올겐 템포는 73의 템포합니다. 그리고 색소폰 연주는 키가 악보 조표가 너무 높아서 제가 D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행복한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리듬 시장을 하는데요. 박자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리듬 시장을 합니다. 발음은 두루 합니다.
1년째 놀이장을 합니다. 머니 투고 여러분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